할렐루야. 5월 21일 금요일 묵상 말씀 시간입니다. 사람에게 감사해야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 나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싶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싶다.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싶다. 오직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싶다. 하나님 뜻을 위해서 살고 싶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싶다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면 사람에게 정말 잘해야 합니다. 사람에게 잘해야 합니다. 그래야지만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내 삶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길 바란다. 정말 영광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데 예수님에게 함부로 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은 예수님에게 돌을 던져서는 아니 되었습니다. 예수님에게 돌을 던지면 하늘에서 바위가 떨어집니다. 주먹만한 돌을 던지죠. 머리만한 돌을 던질 수가 없습니다. 주먹만한 돌을 던지면 하늘에서 머리만한 우박이 쏟아집니다. 대로 주고 말로 받는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복도 그렇고 화도 그렇습니다. 지난 역사를 보면 모든 답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진짜 훌륭한 왕은 어떤 왕일까? 어떤 왕일까? 백성들을 위해서 살아가는 왕입니다. 오직 백성을 위해서 왕의 자리에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아간 것이 아니라 백성들에게 기쁨을 주고 백성들에게 행복을 주고 백성들이 아웅다웅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보살펴주고 도와주고 옳은 길로 인도해 준 왕이 훌륭한 왕이 되는 것입니다. 땅을 넓힌다. 전쟁을 해서 땅을 넓힌다. 정복한다. 그거 좋은 것 같은데 나중에 그 이상으로 땅을 내놓아야 합니다. 다 빼앗기면 빼앗은 것만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빼앗겨버립니다. 그래서 사기꾼은 자기 것 다 빼앗겨버립니다. 빼앗아 오는 것 같은데 나중에 싹 다 빼앗겨버립니다. 그리고 시간도 빼앗기고 삶을 빼앗겨버립니다. 교도소에 갑니다. 감옥에 갇혀버립니다. 사람의 마음을 가두었기 때문에 사람의 마음을 괴롭게 했습니다. 계획적으로 사과도 하지 않습니다. 강도들 이런 사람들은 범죄자들은 하나님의 영광이 될 수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가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삶을 살고 싶다. 깨달았죠. 결국 하나님의 영광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제자들을 100명 죽였으면 만 명 정도 한 거면 1,000명 가지고 안 됩니다. 만 명 죽을 때까지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그리고 엄청난 고통을 줬습니다.
계롱을 줬습니다. 죽임을 당한 자들은 더 이상 고통이 없지만 죽이지 않고 괴로움을 주고 고통을 줬습니다. 그것을 나중에 깨달았습니다. 내가 짐승이었구나. 짐승의 표를 받았구나.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괴롭혔구나. 하나님의 역사에서 하나님의 계획이었어. 나한테 하나님의 뜻이었어.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사단의 표를 받은 자였습니다. 짐승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진정한 기도가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생명을 위해서 기도가 나오지 않습니다. 어떤 기도가 나옵니까? 생명을 죽여야 된다. 저들을 심판해야 된다. 그 기도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기도가 아닙니다. 지가 심판합니까? 자기가 심판하는 자는 바로 사단이죠. 사단은 직접 심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심판을 하나님한테 맡겼습니다. 그리고 찬양이 나오지 않습니다. 아무리 하려고 해도 나오지 않습니다. 찬양도 나오지 않습니다. 예전처럼 진짜 가진 거 없을 때, 가난할 때, 어릴 때 불렀던 그 간절한 그 귀한 기쁨의 찬양이 나오지 않습니다. 어, 성장했는데, 나 좋은 집에 사는데, 좋은 차가 있는데, 어, 좋은 옷을 입었는데, 나 돈이 처녀보다 돈이 많은데. 아니요, 그 찬양이 나오지 않습니다. 왜 나오지 않을까? 하나님께 영광된 삶을 살지 못하기 때문에 그 영광이 하나님 앞에 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받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광된 삶을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반드시 사람에게 감사하고 고개 숙여야 됩니다. 어떤 사람? 구약시대 때는 선지자에게, 그리고 신약에는 예수님에게, 그리고 이 시대는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지지 않고 강물이 흘러가듯이 계속해서 그 말씀이 흘러내려오고 있습니다. 진리의 단맛을 본 자는 그 말씀을 절대 부인해서는 아니 됩니다. 버려서는 아니 됩니다.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 말씀부터 시작해서 역사론에 이르기까지 그 엄청난 방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 부인해서는 아니 됩니다. 그러는 순간 입에서 찬양이 나오지 않습니다. 왜? 선민들은 그렇습니다. 당대 그리스도인들은 나오지 않습니다. 이방인들은, 전도되는 이방인, 그리고 바리새인들, 이 시대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제사장들, 나름 구원의 길을 걸어갑니다. 이방인들도 마찬가지고 그들의 입에서는 찬양 소리가 나오지만 왕의 진미를 먹은 자들은 나오지 않습니다. 내 불평불만이 인생이 괴롭습니다. 잘 사는 것 같은데 내 불평불만입니다.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반드시 사람에게 감사해야 합니다. 산 사람에게도 감사하고 죽은 사람에게도 감사해야 됩니다. 순교자들 감사하지 않습니까? 진짜 감사한 것입니다. 모르니까, 어떻게 해서 죽었는지 모르니까 감사하지 않는 것이지. 그리고 이 땅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 군부에 앞서서 희생한 자들, 독립한 자들, 정말 감사한 것입니다. 너무너무너무 소중한 사람들입니다. 진짜 감사한 것입니다. 화내다가도 화가 치밀어 오릅니다. 와, 너무 부족해, 너무 못난 것 같아, 아, 일을 잘 못해, 아, 그리고 그냥 일단 싫어, 존재 자체가 싫어. 그런데
그 아버지가, 할아버지가 독립군이었다. 예. 김대근 신부님을 도와서 복음을 펼쳤다. 같이 공부했다. 같이 섬겼다. 하나님을 섬겼다. 그걸 아는 순간 꼬리를 내리는 것입니다. 네가 그의 후손이냐? 네가 그의 손자냐? 바로 꼬리를 내리는 것입니다. 그러니 모르고도 그 사람이 누군지 모르고도 여러분 감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부지런히 열심히 사는 자들, 노력하는 자들 감사한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절대 무시해서는 아니 됩니다. 사람을 자꾸 무시하면 결국 예수님을 무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의 말을 무시하면 결국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무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진짜 그렇게 됩니다. 나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싶다. 기도하고 찬양하고 기도와 찬양으로서는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가 없습니다. 말씀을 알면 알수록 반드시 사람에게 잘할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을 알면 알수록 사람에게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진짜 진리입니다. 말씀을 알면 알수록 고개가 빳빳해지고 사람을 함부로 대한다, 사람을 무시한다, 그것은 진리가 아닙니다. 그것은 진리가 아니라고. 그것은 구원의 말씀이 아니라고. 생명의 말씀이 아니라고. 내가 최고야. 사람을 무시하고 늘 영광받고 늘 상석에 앉으려고 하고 늘 좋은 것만 생각하고, 그것은 진리가 아닙니다. 예수님과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습니다. 혀를 금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 이 유전자가 바뀌기 힘든데 바뀌려고 몸부림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짜 진리입니다.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를 합니다. 진리를 들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참을 수 없는데 참고 있습니다. 생명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가는 것입니다. 딱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진짜 진리를 들었는지, 진짜 예수님의 제자가 맞는지 아닌지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사람에게 감사하라 했습니다. 먼저 우리는 과거 순교자들을 위해서 감사해야 합니다. 정말 감사해야 합니다. 육적인 순교자가 있고 영적인 순교자가 있습니다. 이 땅의 강복을 위해서 순교한 자들이 있습니다. 선지 선열 진짜 감사해야 합니다. 그런 사람들 현충원에 다 묻혀 있습니다. 그리고 묻히지 못한 이름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냥 일단 감사한 것입니다. 이 땅을 지켜준 고인들에게 감사하고, 그리고 복음을 지켜준 순교자들에게 정말 감사하고, 그리고 우리가 지금 존재할 수 있도록, 현재 내가 존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 함께하는 사람, 내가 어려울 때 함께하는 사람, 내가 어려울 때 손을 내밀어준 사람, 이끌어준 사람, 정말 감사한 것입니다. 섭리길을 온전히 갈 수 있도록 도와주고 힘을 주고, 반대가 아니라 도와주고 함께하는 사람들, 커피를 사주는 사람, 밥을 사주는 사람, 좋은 말을 주는 사람, 좋은 말을 던지는 사람, 하여튼 내가 존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들 정말 감사한 것입니다. 감사하고 감사한 것입니다. 그 마음을 진짜 가져야 됩니다. 진심으로 가져야 합니다. 작은 것에 감사할 줄 알아야 합니다. 작은 것에 감사해야 이 감사가 모이고 모여서 하늘의 보좌를 움직이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늘 무대에 서서 찬양하고 거룩한 자리에서 기도하고 말씀의 떡을 떼고, 그거 바리새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골치 아픕니다. 거기까지는 좋은데
사람에게 함부라는 순간 골치 아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봉사가 돼야 되고 늘 영광받으며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좋은 옷에 진짜 모든 사람이 고개를 숙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진짜 봉사처럼 기모거리처럼 벙어리처럼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그것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과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엄청난 영광을 받는 사람들은 진짜 그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번 주 말씀, 사람에게 감사해야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 하나님께 영광되는 방법 너무 간단하지 않습니까? 근데 저게 억수로 어려워요. 쉬운데 어렵고 내 다 안다. 아는데 왜 그러는데? 나 다 안다. 알지만 실천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말씀. 믿기도 어려운 말씀입니다.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지, 하나님께 영광되는 삶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너무나 너무나 광범위한 말씀입니다. 저희들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람한테 잘하게 되었습니다. 진리기 때문에, 진리를 들었기 때문에 아 그랬구나.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하고 고개를 숙일 수 없는 사람에게 고개를 숙이고 귀하기고 소중히 여기고 우리의 삶이 점점 변해왔습니다. 앞으로도 변해갈 것입니다. 아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이구나. 영광을 드러내고 있구나. 사단이 하지 못한 일을 우리가 하고 있구나. 육을 가지고 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듣는 자들은 꼭 각자의 위치에서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귀한 인생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소서. 꼭 그리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리 되고 싶습니다. 오늘 하루도 귀한 삶이 되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